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노골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우리로선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국제부 변재영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다는 내용,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서 북한 파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달라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도들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 규모와 역할은 보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미 워싱턴포스트는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고 말했고, CNN은 북한군 소수만 파견됐고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 파견 병력으로 3천 명 규모 부대를 편성할 거란 우크라이나 보도는 사실에 가깝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정원은 정밀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하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좀 참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지금 노골적으로 북한 편들기를 들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방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하자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북한 편을 들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남한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무부 차관도 해외 순방 중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한반도 또의 분쟁이 생기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까지 지금 언급을 했다. 그러면 우리로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일인데,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당시 체결했던 북러 조약이 지금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약을 살펴보면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일부에 진격한 상태인데, 러시아가 이를 무력 침공이다 이렇게 보고 북한군 파견을 집단 방위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네, 침공을 받았으니까 상호 조약이 있으니까 북한 보고 참전해라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북한 입장에선 파병까지 감내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견이 외화 벌이의 수단이 되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밀착하는 게 국제무대에서 든든한 뒷배를 얻는 효과도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병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인데, 양측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사실을 밝힌 게 자신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해달라, 뭐 파병을 하든지 장거리 무기를 좀 승인해달라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매슈 윌러 국무부 대변인은 만약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절박함이 커진 것이라면서도 북러 관계가 중대한 증진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인데요. 중국 SNS에선 한반도 긴장이 극에 달했다는 반응과 여러 가짜 뉴스들도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하느냐 마느냐 참 고민이 커질 것 같군요. 변 기자, 잘 들었습니다.